그래도 오늘 좀 약간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하네요. 아, 이번에 오실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개척자? 약간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쪽에 굉장히 미리 앞서 있는 분들. 아, 진짜 저는 이 후배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아이고! 아이고! 와! 안녕하세요. 와! 그러니까 금이환영입니다. 금이환영. 앉으세요. 앉으세요. 코미디 쪽에서 나가신 분들 아마 두 분이 굉장히 좀 처음일 거예요. 그죠? 네, 거의 초창기에.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1세대. 그죠, 좀 1세대.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174만. 올림하면 200만. 페이스북 88만. 올림하면 100만. 합이 300만 크리에이터. 앤 조이. 커플의 개그맨 손민석. 이란합니다. 나라 씨는요. 네. SBS 15기로 공채 데뷔를 하셨고. 오빠, 갑자기 왜 헤어지자는 건데? 아, 지금 얘기하자고! 야! 민수 씨는 그 2014년 TVN 코빅으로 데뷔를 했어요.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에어컨 고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거 왜? 배터리가 없잖아, 이거! 아니, 두 분이 그 유튜브에 진출하신 건 얼마 되시죠? 한 3년 넘었어요. 네. 네. 3년 3개월 정도. 한 3, 4년 전이면 사실 초창기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희가 시작한다고 영상을 제가 막 올렸었는데 그런 거 왜 하냐고. 네.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인식이 너무 많았어요. 힘들었잖아. 사실 너무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 결국엔 너네 방송 내에서 못 웃기니까 뭐 저런 데까지 가서 하니 맞아요. 지금은 뭐 어마무시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코너 회의를 해가면은 검사받으러 갔다 오면 까여서 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코빅이고 정차 싸니까 방송을 같이 할 순 없고 그 유튜브라는 공간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사정시키기 아까운데 그럼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너무 귀엽고 아, 잘생겼어요. 네, 스타성도 있고 약간 좀만 이렇게 해주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되게 훤출하잖아요. 네, 네, 네. 최대한 귀여워 보이는 이런 장면을 막 편집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두 분이 올려서 그 대박난 콘텐츠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맞아요. 그렇죠? 방귀몰카인데 그것도 민수 아이디어예요. 아빠 민수야. 자, 화장실 갈게. 어떡해. 조금 나왔어. 뭐? 몇 만이 나왔어요? 지금 1,000만 뷰 넘었어요. 이야, 국내에서만 1,000만 뷰고? 네네네. 낼 때 그런 느낌이 왔습니까? 어땠습니까? 아, 아니요, 그때도 안 왔어요. 그거를 제가 편집을 했는데 별 재미가 없는 것 같다. 이거 올리지 말자가 됐는데 라라가 비켜보면서 약간 뚝딱뚝딱 하더니 재밌게 됐잖아가 돼서 그래서 첫 영상을 올린 이후에 수익이 한 어느 정도가 됐어요? 방구 영상 터지기 전까지 거의 8개월 동안 매일 촬영하고 편집했는데 총 수익이 8만 원도 안 됐거든요. 8개월 동안? 네. 한 달에 만 원인가? 네. 둘이 나눠서 4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17원인가 그랬었어요. 네. 유튜브를 한다고 다 이게 뭐 대박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고 뭐 10만 원 됐다가 30만 원 됐다가 이제 저희가 한 달 만에 10만 명이 딱 구독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네. 야, 지금 뭐 이런 말씀을 갑자기 좀 여쭤봐서 그렇지만 대충 좀 얘기를 하자면 두 분의 지금 그 수익은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달에 한 그 세호 선배님 시계 정도. 네. 아, 그냥? 네, 이제, 네. 그냥 수익으로? 본인 혼자? 아니. 합쳐서? 네, 나누기 전에. 민수 씨가 사실 본인 스스로 제일 힘들었던 건 뭡니까? 아, 제일 힘들었던 건 진짜 그냥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의하러 갈 때도 카페에 동기들끼리 가야 되는데 커피값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회의는 안 할 수가 없어. 그 상암동 그 뒤쪽에 공원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방송국 옆에. 그 SBS 뒤쪽에.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맨날 혼자 시간 때우다가 밥 먹었냐고 하면 아, 나 몸 관리한다고, 안 한다고. 거짓말하고. 네, 거짓말하고. 데이트할 때는 너무 미안한 게 많죠. 그냥 돈이 없으니까 뭐. 아, 그지였지 뭐. 진짜. 어떻게 했어요? 데이트할 때. 아, 그냥 제가 먹여 살렸었던 것 같아, 그때. 나라 씨가. 저 근데 웃긴 게 저도 거의 뭐 방송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가지고 우차싸 그거 뭐 40만 원. 한 달에 그거 받으면 그걸로 나눠서 데이트 하고 그래가지고 힘든 적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전화가 와가지고 나 갑자기 막 떨면서 횡단보도를 못 건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상암동에 그 코빅 사무실이 있으면은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그 횡단보도 공황장애 같은 게 와가지고 너무 그 뭐
자주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버텨야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라 어우 내가 나라는 존재가 뭐지? 날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가족들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맞아. 길 건너면 저희 코미디 빅리그 그 개그 회의한 사무실인데 못 건너겠더라고요. 혹시 그 상암파출소 앞에 있는 그 횡단보도 진짜 짧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 횡단보도만 건너면 숨이 막히고 심장이 떨리고 심호흡해야지 하는데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은 나고 손은 떨려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앉아있는데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정신력이 약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하면 안 돼. 옛날에 개그맨 안 됐을 때를 생각해. 지금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이런 선배들이랑 같이 회의를 한다고? 와 이게 행복한 거였는데 그 지경이 오니까 이거는 혹시 병일 수 있겠구나가 돼서 제가 거울을 봤을 때 1, 2년 전에 내 모습이 아니더라고. 그때 좋은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너무 믿고 응원해주니까 일어섰지 그게 아니었으면 쓰러진 채로 그냥 그렇게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1년에 한 번씩 맨 마지막 날에 쓰는 편지가 있어, 제 자신한테. 내년에도 요 모양 요 꼴이면 서로 놔주는 게 맞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얘랑 헤어지면 얘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힘이 돼주고 기다려주고 얘가 요것만 이제 좀 극복하면 헤어져 줘야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거를 얘가 극복하고 나오는 걸 제가 눈으로 보니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 때도 힘든 일 있을 때 얘는 이렇게 극복을 하겠구나. 약간 이런 거를 저한테 좀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가장 많이 내 스스로 좀 달라진 뭐가 좀 가장 민수 씨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음식 먹으러 가면 항상 메뉴판 가격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안 보고 그냥 라라한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딜 가든 커피숍 가면 그걸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제 창피하니까 하나 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원래 요즘에 자리세도 있고 두 잔이 기본인데 맨날 눈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라리 너 먹고 싶은 케이크랑 음료수를 시켜 맨날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착해서 물 먹고 너무 착해서 근데 이제는 처음으로 카페에 가서 브런치도 시켜주고 약간 뿌듯하네요. 이렇게 명품 신발 신고 나온 거 보니까 뿌듯합니다. 오늘 진짜 비싼 거. 제일 선배님한테 안 걸린 거 제일 좋은 거 제가 들고 있는 가장 비싼 거 제 첫 명품 멋있어 얘 아직도 멋있다. 이거 신고 집에 가면 닦아요. 야, 진짜? 너무 없어 보이잖아. 진짜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이거 바닥 보여주세요. 제일 깨끗해. 오늘 발 한번 올려봐요. 올려봐요. 올려봐요 그냥. 열심히 산 건데 얼마나 아 오늘 저희한테 진짜 꿈 같은 날이에요. 아 너무 진짜 어제부터 안 믿긴다고 제가 계속 라라가 그 드림보드라고 있어요. 라라 집에 가면 꿈을 꼭 이루기 위해서 상기하는 그 드림보드가 있는데 거기 가운데 비은 선배님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맨날 비밀번호 같은 것도 예 맞아요. 제일 많이 이제 저희가 자주 상기시킬 수 있을 만한 게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라서 비밀번호가 이제 여자 이제서 막 이런 식으로 아 모든 개그맨 내 꿈이잖아.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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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개그맨 내 꿈이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어. 모든 사람의 그거니까. 나래 씨는 좀 이렇게 그 전후랑 뭐 가장 많이 바뀐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족들한테 이제 좀 당당해진 게 어머니가 너무 개그맨 하는 걸 반대하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교직 이수까지 막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개그맨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그렇죠, 같아요. 네. 진짜 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돼! 딱 이거였어요. 근데 걷다가 갑자기 무명 개그맨과 커플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어우 어디 가면은 라라야! 빨리 일로 와! 이래서 사람들 쳐다보면은 사진! 지금 찍어 막 이런 거. 라라 씨도 또 보니까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어. 목소리 톤이 일단 두 톤 이상 높고 그리고 말이 빠르고 여유가 있고 진짜. 아 저희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꾸 진짜 진심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좋아요. 제 자기님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큰 자기랑 아기 자기랑 우리 자기까지. 큰 자기. 삼자기네. 이보다 좋은 날이 없어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오늘 있지 않을 거야. 아 우리 또 후배들이 오셨네요. 네. 후배분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할게. 저는 최준이라고 해요. 너무 이쁘다.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카라멜 맛 드릴까요? 2-17번 고객님. 주문하신 민트 모카 나왔습니다.
한사랑 산악회 회장 김영남입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목 열정 열정 열정. 요즘 이분들이 또 굉장히 핫해요. 아, 핫해요 핫해요. 그죠? 네. 우리 김민수 김혜준 두 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저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 한번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나요? 이제 시작인데. 네, 이제 시작인데. 네, 네. SBS 근데 제가 마지막 기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민수 씨가 그 SBS 공채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 화랑이었습니다. 몇 년도에 그 민수 씨는 SBS 공채로? 아, 저는 2016년도. 아, 진짜.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네. 2016년이. 네. 네. 왜 개그맨이 이렇게 되시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는 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태어날 때부터는 좀 심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뇌가 깨어있을 때부터. 아니 그 사실 두 분이 운영하는 이제 채널이 이제 대학인데 이게 이제 뭐 알려지기 시작한 게 네.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지.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해도 막 그렇게 조회수가 막 엄청 잘 나오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렇죠. 워낙에 뭐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그 알바생 성대모사라고. 맞아요. 그게 좀 화제가 네, 됐지. 화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가 떠야 돼. 맞아요. 이게 하나가 떠야 돼요. 하나 뜨니까 그 밑에 이건 뭐야? 타고 보는 볼까? 거죠. 타고. 알고리즘도 이제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그거 한번 좀 오랜만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네. 예, 아, 진짜.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카라멜 맛 드릴까요? 예,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어서 오세요, 올뱅이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인 전화드립니다. 제 말씀해 주세요. B-17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이게 좀 끌잖아요. 진짜 생활 성대모사네요. 생활 성대모사. 아, 요거 딱 어떤 반응이 온다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좀 언제였는지. 일단은 조회수가 갑자기 전 100만 이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응이 좀 있기 시작하구나. 그리고 임금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래서 인기 급상승동. 거기에 딱 오를 때 좀 인기가 좀 있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아니 좀 그 같이 또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떠셨는지.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떤 대학이 좀 개관의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만든 거에 저는 이제 출연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하는 그 안에 이제 쿨제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같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쿨제이 캐릭터도 재밌죠. 쿨제이가 그건 이제 쿨제이도 한번 좀 쿨제이는 이제 그 2005년대 그 옷 쪽을 완전히 이제 평정하셨던 분이에요. 느낌이. 예,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그 동대문에 가면 그렇죠. 흔히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 옷을 판매하는. 사실 그 당시에는 동대문이 맞습니다. 네. 뭔지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패션의 메카예요. 열심히 할게요. 나 맞아. 열심히 할게요. 나 맞아. 열심히 할게요. 맞아. 열심히 할게요. 맞아. 잠깐만. 맞아. 기회를 한번 줘봐. 잠깐만. 이대부고 김민수. 명찰 보고. 나봐. 나 가야 나 선배야 선배. 아 이리 와봐. 얘기만 좀. 오는 애들 있어. 오는 애들 있어. 아 입구만 가라니까. 아예 보고만 가라고. 안 사도 된다니까. 야 나 죽어. 와 소름 돋았다. 와 열심히 할게요. 뭘 열심히 해. 아 열심히 이제 판매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나를 믿어봐라. 네. 그냥 가지 말아라. 한 번만 봐달라. 가격 흥정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흥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요거야. 75야 근데 내가 2호 빼줄 거야. 5만 원. 혹시 근데 카드 돼요? 카드? 카드는 10%부터.
5만 원이면 5만 5천 원이에요, 카드는. 아, 알겠어요. 뭐, 아니, 다 넣을게요. 아니, 아니, 근데 ATM가 밑에 있어. 우리가 직원 불러가지고 같이 갔다 와. 저 혼자 가면 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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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모르잖아. 길을 아니, 바로 가서 우리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다음에 살게요. 잠깐만, 무슨 색깔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저 하늘색이 좋은데 자꾸 내일이 보여주셔가지고. 아니, 아니, 잘 어울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잖아. 아, 그만 더 깎아주시면 제가. 아니, 깎아주신 만큼 많이 깎아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아, 네. 아 근데 우리 저 조셉의 대본을 살짝 보여줬는데 밑에가 너무 험한 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괜찮아요. 조셉 질문 좀 줘요. 아, 아니 나 진짜 아니 깜짝 놀랐네. 차라리 아니 그 세 줄 때문에 그걸 들고 있어? 글씨 크기를 크게 해줘요 이렇게. 그럼 채워지기라도 하지 이거를. 조셉 그 정도는 외워. 아, 후배들이 보는데 또한 선배의 배려예요. 왜냐면 항상 사실 형이 리드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맨손으로 있으니까 우리 세호 손에도 뭐 하나 들게 해주자라는 선배 배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다양한 걸 들게 해드릴게요. 응원도 같아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그 한사랑 산악회. 아, 요것도 아 요즘 요 참 재밌어요. 아 정말요? 아 예. 뱀이 나오면 지그재그로. 지금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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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해 내가 말한다. 아 하나, 둘, 서이. 여기서 이제 회장님이시, 회장님이신 거죠, 민수 씨? 네, 제가 회장님이에요. 아, 네, 회장님. 네. 네. 그 유행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한번 좀, 예. 네. 유행은 뭐, 1점, 1점, 1점! 절단 난다, 절단 나! 허퍼 히트 뒤집어 진다, 정말! 네, 그리고. 이게 근데 이 캐릭터는 사실 제 그 아버님을 사실 좀 따라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네. 제 아버지가 맨날 그 술 취하셔가지고 이제 전화 오실 때마다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맞잖아. 네가 죽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계속 뭐 그런 얘기 하시고. 아, 아버님 톤이에요? 네, 아버님. 아.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의 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약간 그렇게 좀 에너지나 톤 쪽이고 여기는 아예 그냥 리얼한 디테일, 것도 약간 디테일. 디테일. 네, 여기 디테일. 그래서 그 이번에 비대면 데이트도 최준 씨 거야 영상을 좀 보고 깜짝 놀란 게 왜요? 10분 넘게 돼 있는데 10분 동안 그 영상을 보고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자기님. 어? 이쁘다. 어,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죠. 나 사랑에 너무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약속. 혹시 어떤 커피 좋아해요? 카페 라떼? 우유가 들어간 부드러운 라떼 좋아하는구나. 나도 우유 좋아하는데. I love you. 톤이 좋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같은 개그맨이지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문화거든요. 이게 지금의 문화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뭘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알려고 하더라도 이분들 좀 민수 씨나 혜준 씨처럼 완벽하게 체득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어디선가에 예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을 후배들에게. 잠시라도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무대를 단 하나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인의 등장을 바라지만 사실 현실상 쉽지 않다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신인들의 무대가 확대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고 예, 그리고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예, 네. 그리고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네. 단톡에 올려주세요. 네. 단톡이요? 네. 개그맨 우리 그 후배들 네. 뭐 동료들 단톡 다섯 명 네. 날릴 테니까 네. 밑에서 다섯 명씩 날려주세요. 네. 쭉쭉쭉쭉 모입니다. 네.